얼굴로 휴대폰을 인식해 잠금을 풀 수 있다는 A사의 휴대폰.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얼굴 인식을 할 때마다 마스크를 벗고 써야 하는데. 얼굴 인식 하시려면은 마스크를 이제 벗었다 썼다 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 하나 있으면은 마스크를 안 벗고도 얼굴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네,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 암호 입력하시고 페이스 아이디 사용 시 화면 주시 필요를 비활성화 시킵니다. 대체 외모 설정. 마스크를 코까지 올리면은 인식이 안 될 수 있어서 코 아래까지만 내리고 설정을 해주세요. 주의할 점은 반드시 마스크를 코 밑까지 내린 뒤 대체 외모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대체 외모 설정이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분명 마스크를 낀 상태인데 잠금 화면이 풀렸다. 이게 정말 되네. 그럼 마스크를 벗어도 인식이 돼요? 아, 예, 당연하죠. 마스크를 벗고 얼굴 인식을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번엔 배터리에 관한 꿀팁이라는데요. 요새는 무선 충전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게 S4 핸드폰에는 이제 배터리를 나눠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피디님 핸드폰 한번 줘보시겠어요? 갑자기 S4의 휴대폰을 뒤집더니 그 위에 A4의 휴대폰을 올리는 전문가. 그런데 휴대폰 뒷면을 서로 맞댄 것뿐인데 갑자기 충전이 되는 A4의 휴대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상단에서 메뉴를 한번 내려주시고요. 한 번 더 내려주시고 그래서 무선 배터리 공유. 그러자 배터리 공유 알림이 뜹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뒤집어 배터리를 공유할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끝! 휴대폰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이 되는 전자기기라면 그 어떤 것도 충전 가능하다고? 이 기능은 이제 여성분이나 아이들한테 유용한 기능인데요. 그 긴급 상황일 때 이 전원 버튼을 세 번 누르게 되면은 그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SOS 메시지랑 주변 녹음 파일 그리고 위치까지 전송되는 기능이에요. 일단 설정에 들어가시고 유용한 기능 SOS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연락처를 등록해두세요. 위급 상황일 때 전원 버튼 세 번만 누르면 돼요. 들어 움직이지 마. 가진 거 다 내놔. 잠시 후 지정한 연락처로 알람이 왔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메시지. 음성 파일과 함께 실시간 위치도 전송되니 유용하겠죠. 인터넷이 좀 느린 것 같을 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설정 들어가시면은 맨 아래쪽에 휴대전화 정보가 있어요. 휴대전화 정보 눌러주시고 케어 정보. 네, 빌드 번호를 여러 번 눌러주시면은 개발자 모드가 켜집니다. 뒤로 두 번 가주시면은 아까는 없었던 메뉴가 생깁니다. 갑자기 생긴 메뉴. 개발자 옵션을 들어가셔서 로고 버퍼 크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256K를 16메가로 바꿔주세요. 이후 설정값을 바꾸지 않은 휴대폰과 비교해보니 우와 정말 빨라졌어요.